쌀쌀해졌어요. 이럴 때 아주 텐션 올려주고 따끈따끈한 열정이 넘치는 뮤지컬 한편 땡길 때입니다. 그죠? 이럴 땐 바로 킹키 해야죠. 킹키! 뮤지컬 킹키 부츠의 주인공 김호영 어서오세요. 김호영!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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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션 끌어! 이거구나. 이거야. 아, 실제로. 네, 실제로 들었어요. 와. 살짝 코에 걸어야 돼요. 소리를. 허이요. 네. 그렇지. 해병대 조교 버전으로 한번 해주세요. 네. 끌어. 해. 해. 자, 끌어. 올립니다. 아. 와. 지난번에는 녹음 방송에 오셔서 방청객이 없었잖아요. 맞아, 없었어요. 그럼 약간 들 흥이 들라는 거예요. 네. 호영 씨는 또 방청객이 있으면 또 난리가 나요. 아유,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왔더니 계셔가지고 어찌나 반가운지. 좋다. 아, 잠이 확 깨요. 잠이 확 깨. 자, 유은영 씨가 호이님은 보라로 봐야 해. 잠 깰 준비 됐어요. 지금 보라로도 엄청 많이 접속을 하고 있어갖고. 네. 아, 지금 터져나가려고 그래요. 서버가요. 그리고 김지민 씨가 비니의 셔츠에 자켓 색감 너무 멋지다. 세상에 김지민 씨 수준 있어. 아니 저기 보는 라디오를 보시는 분께 좀 약간 워킹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패션을 좀 아래 훑을 수 있게 네, 부츠까지 해갖고 아주 너무 멋지게 입고 오셔갖고 오늘 뭐 거의 뭐 야 약간 저쪽 같아요. 이태리 쪽. 이태리 쪽. 마이크를 그러니까 잠깐만 마이크를 한번 드려주세요. 그 음악을 좀 주시고 집 앞에 워킹을 좀 할게요. 수거하러 나갈 때. 분리수거할 때 이런 옷 입고 나간다고? 네, 편의점. 우와. 편의점 갈 때. 마이크 좀 나오게 좀 다시 해주세요. 마이크. 예, 1번이에요 1번. 예예. 아, 예. 아 청소를 이 옷으로 한다고요? 안 나오죠. 나와요. 나오네, 나오네, 나오네. 대청소를. 그냥 이제 분리수거하고 대청소할 때 입는 그런 룩이에요. 야. 야. 근데 이게. 호영 씨는 올 때마다 참 뭔가 색감부터 시작해서 아주 패션 스타일이 그냥 뭐 아주 그냥 김호영이에요 다. 예. 그럼 패션 스타일이 그냥 정해져 있어 장르가. 아하. 김호영 스타일 딱. 아유 감사합니다. 와 근데 아침에 나올 때 이렇게 싹 세팅이 됩니까 아니면 저녁에 이렇게 해놓습니까? 저녁엔 안 하고요. 사실은 왜냐면 저녁에 할 때도 있지만 근데 공감하실 거예요. 저녁에 했어도 아침 일어났을 때 옷발이 안 받는 날이 있어.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하는 거. 안 받는 날 있어. 있어. 있어요? 안 받는 날 있어요. 아니면 이거 입으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았는데 그리고 어떤 날은 그렇게 입었을 때 괜찮았는데 막상 당일날 입으니까 옷발이 안 받는 날이 있어. 그렇구나. 네. 아니면 또 날씨에 따라서 또 다를 그런 것도 있고 기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와. 킹키 부츠입니다. 자 오랜만에 킹키부츠 다시 하시는 거죠? 네 제가 4년 만에 다시 하게 됐는데 또 사실 이제 긴급 투입으로 갑자기 하게 돼서 약간의 뭐 부담감이 솔직히 말하면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며칠 연습 안 하시고 바로 투입됐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배우들하고는 공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공연을 하고 있는 배우들하고는 딱 두 번 리허설을 하고 집에서 혼자 연습해서 김호영 씨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아 진짜로? 혼자 연습해서? 네. 아. 그래서 제가 소문 내고 있어요. 뭘요? 김호영 천재설. 제 입으로. 아, 이런 건 말을 해야 알아. 아니 근데 갑작스러운 그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캐스팅이 잠깐이 빠지면서 어떤 한 분 성규 씨가 빠지면서 네네네. 하차하면서 제가 이제 긴급 투입이 됐는데 4년 전에 하셨던 게 몸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거야 그게. 네네네네. 와 대박이죠. 와. 제가 약간 몸으로 좀 이렇게 부딪혀서 몸으로 익숙하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몸이 기억을 좀 하더라고요. 4년 전에 본인이 출연했던 뮤지컬 영상을 본인이 보고 본인이 혼자 연습하고 올라갔는데 다른 배우들과 그렇게 잘 섞인다고 네네네네 잘 됐어요. 천재가 많네요. 아유 그리고 아유 뭐 이게 박수 받을 일이야. 아유 돈 받고 하는 일인데 해야지. 아 열심히 해야죠. 그럼요. 와. 그 첫 공연일 때 올라가셨는데 매진이 됐대요. 아유. 이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첫 공연의 매진. 아유 뭐 사실 첫 공연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뭐 오늘도 공연을 하지만 오늘도 해요? 저녁에? 네 저녁에 공연하러 갑니다.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뭐 제가 나와서가 아니고 이 작품 자체에서 주는 그런 행복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이 작품을 처음에 컬투쇼에 좀 오래 전에 우리 정성화 씨가 홍보하러 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초연이었을 거예요. 아마 예, 저랑 같이 했었을 때. 아 그때가 네, 초연 다음번에 두 번째 할 때 저랑 같이 했었어요. 아 그랬구나. 정성화 씨가 홍보하러 왔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어떤 작품이지 한번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뮤지컬 킹키 부츠는 구두 공장을 이어받은 찰리라는 이 청년이 사실 꿈도 없고 별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해요. 근데 얼떨결에 이 남성화를 만드는 구두 공장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받게 돼요. 그랬다가 그냥 별 낙이 없이 있다가 운명적으로 굉장히 꿈이 많고 에너지가 넘치는 여장 남자인 롤라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남성화에서 여장 남성화 여장 남성화를 만들게 만드는 돼. 그 이제 구두 공장을 이렇게 사업을 이끌어 나가면서 좌충우돌 겪는 찰리의 성장 스토리입니다. 아, 그런 내용이었군요. 네, 그 킹키 부츠가 그러니까 그 부츠 이름이에요? 맞습니다. 네네. 아, 그게 한 80cm 정도 되는 그 네네네네. 전체가 이제 80cm고 구비한 이제 18cm 정도 되는 거를 이렇게. 아, 저는 이게 네. 제일 궁금했어요. 이거 그 신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맡은 역할은 아니고 이제 그 예전에 정성화 씨가 했었던 역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강홍석 씨, 최재림 씨, 서경수 씨라는 이제 엄청난 분들이죠. 그 롤라라는 역할, 여장 남자, 그 드래킨을 하는 이제 그 친구들이 계속 이제 이걸 신게 되는 신고 나오죠. 80cm면 키 작은 사람들은 야, 구두 끝까지 올라오고 있으시죠. 그냥 바지인데요, 바지. 그렇죠. 그렇지. 거의 뭐 스타킹처럼. 이정 씨는 거의 나만 한데요. 구두가 나만해. 예. 찰리는 이제 아까 그런 그 구두 공장에 구두 공장을 이제 만드는 그런 예, 인물이고. 구두를 만드는. 네. 와.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여태까지 이제 그 뮤지컬에서 해왔었던 작품의 그 캐릭터들이 다소 굉장히 여성스럽고 뭐 귀엽고 소년 캐릭터 강한 유머러스한 역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이 킹키 부츠의 굉장히 댄디하고 평범한 찰리 역할을 제가 한다고 했을 때. 너무 이슈가 된 거예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것도. 근데 어떻게 그 얌전한 역할을 김호영이 할 수 있지? 아 이거는 성격이 얌전한 역할. 얌전하거든요. 예. 그 전에 하셨을 때는 그 전에는 다른 역할이요. 아니요, 같은 역할인데 같은 역할. 이제 다른 작품들에서 아무래도 좀 에너지틱한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김호영은 찰리가 아니라 롤라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느낌이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저한테 갖고 있는 배우로서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좀 깨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제 오디션에 지원을 했는데 그게 잘 맞으면서 찰리 역할을 이제 맡게 됐고 그래서 지금 잘 해오고 있긴 한데 사실 이 킹키 부츠 신발을 제가 맨 마지막 장면에 신어요. 신어. 네. 근데 이제 찰리라는 인물은 그런 이제 킹키 부츠 같은 작품을 신는 역할 이미지가 아니니까 처음 그 구두를 신었을 때 굉장히 잘 못 신어야 되거든요. 근데 찰리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 김호영은 사실 저 부츠 신고 축구도 할 수 있어요. 축구도 하지. 근데 이제 못 신는 연기를 막 해야 되는 게 가장 힘들더라. 그 연기가 가장 힘드셨다. 예. 무대에서 천재설이 나도는 호영 씨가 어색한 연기하기가 제일 힘들었다. 맞아요. 예. 와. 문자 좀 읽어주세요. 방수경 씨입니다. 호영 씨. 너도 천재 같아. 저도 웬만해서는 제가 티를 잘 안 내는데. 천재 맞습니다. 천재주. 호영 씨. 진짜 화나요. 왜 가고 싶은 날마다 매진이냐고요? 표가 없다고요? 매진 됐나 봐. 호영 씨 나오는 날이 매진이 많이 된 모양. 그렇군요. 너무 감사하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진이 되고 있는데 굳이 홍보하러 또 나오셔갖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약간 송구스럽지 뭐. 근데 사실 그래서 저는 킹크부츠 홍보보다도 나를 홍보하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킹키부츠는 지금 알아서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 저희가 이제 또 지방 투어가 또 있어서 또 있어. 그럼 또 컬투쇼는 또 지방적으로 또 이렇게 또 그렇지 전국적인 방송이니까 알려야죠. 김호영 씨가 뭐 개인적으로 알리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요? 예. 홍보할 저는, 거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요. 사실 이제 저는 저희 이제 계획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올해 제가 데뷔 2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 어떻게 스스로 자축을 할까? 이제 보통 이제 뮤지컬 배우들은 자기 이제 콘서트를 이제 하는데 그렇죠. 갈라쇼 같은 거. 네. 네. 저는 제가 지금 에세이를 준비 중이에요. 책을 썼어요. 야. 네, 그래서 다 썼어요? 네, 거의 다 썼어요. 그래서 아마 11월쯤에 아마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아, 저 에세이 작가 선배로서 제가. 네. 어, 그렇지, 그렇지. 예, 예. 어머, 그렇지. 어, 몰랐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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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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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네, 뭐. 아, 작년 한 해 동안 제 글을 써갖고 작년 말에 냈는데, 네. 아, 뭐 에세이분 베스트셀러에 올라갔는데 재밌어요. 좋죠. 자기를 온전히 다 쏟아 부어요. 네, 네, 네. 그러면 그냥 거기서 그냥 만족한 걸로 끝나더라고 사실.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잘 읽혀지겠지만 혼자 다 쓰고 났을 때 그 만족도 있잖아요. 어, 그렇죠. 행복감. 네, 네, 맞아요. 와, 자기를 다 이게 탈고라고 하잖아요. 다 털어낸 느낌이 들어가고. 어땠어요? 쓰고 나서? 아니 저는 사실 쓰면서도 되게 행복했어요. 예, 행복하고 뭔가 제가 겪었었던 어떤 일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떠한 또 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고. 다면 그냥 좋겠다 생각했는데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바예요. 아 제가 너무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호영 씨가 네. 이 새벽 4시 막 이쯤에 인별그램에 올리셨던 글이 많은 분들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네. 아 요거를 직접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분위기를 바꿔갖고 한번 네. 낭독하는 시간을 한번 직접 한번 들려주시죠. 네. 내가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면 돌이켜 생각해보니 가스라이팅의 경험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들을 부정해보자. 그것들로 내가 힘들다라고 단정짓지 말아보자. 우린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님을 상기시키자. 그리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떠올려보길 바란다. 난 우리 엄마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고 잘했다면 잘한 거다. 와. 맞아요. 딱 공감이 많이 되는 말입니다. 네. 굳이 뭐 나 괜히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뭐 안 좋은 얘기 하는 사람들 곁에 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게 조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충고일 수도 있고 물론 그런 말들을 사실 새겨 들어야 되지만 가끔은 그런 얘기를 너무 내가 스스로 흡수하면서 나 혼자서 너무 거기에 사로잡힐 때가 맞아요. 있는 거예요. 남들이 시선에 맞출 필요는 없죠. 맞아요. 근데 그냥 내가 중요한 거니까 자기 인생의 조연인 사람은 없잖아요. 저... 예, 다 주인공이니까 그렇게 활기치고 사소서. 예. 예. 아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이제 글에 썼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라디오랑 닮았다. 어어. 인생은 생방송이다. 태어나면서 생방송이 시작되고 당신 인생의 DJ는 당신이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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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누구도 어머. 대신 방송을 해줄 수 없어. 어머 어머 인생은 뮤지컬이다. 어. 자 뮤지. 그들이 운영하는 거지. 예, 자 인생은 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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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인생은 노래와 같은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한테 한 평생에 주어진 마음은 단 한 장뿐이에요. 그게 구겨질 수는 있지만 남 때문에 그 펴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한번 구겨지면. 남들이 구긴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내 스스로는 구길 필요 없다. 그렇죠. 그런 얘기인 거죠. 김 작가님 역시 김 작가님 에세이 작가예요. 와. 아 근데 그 2014년에 호영 씨가 뉴욕에 직접 가서 이 킹키부츠를 보셨네요. 네네네. 사실은 제가 할 마음이 있어서 본 거는 아니고 아닌데 우연히 보게 된 거. 그리고 제가 이제 공연을 너무 보고 싶어서 보러 갔던 뉴욕에 거예요. 갔다가. 네, 뉴욕에 갔다가 보러 갔는데 이제 그때는 사실 저랑 그렇게 연관을 못 시켰어요. 그냥 너무 재밌다였었고 하게 될지 몰랐지. 몰랐죠. 전혀 몰랐었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사실 이제 이렇게 킹키부츠처럼 라이센스 작품들은 그 뉴욕의 브로드웨이에 있는 연출진들이 다 직접 와서 같이 저랑 작업을 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좀 감회가 새로웠었죠. 이제 뿌듯했겠다. 그 작품을 직접 하면서. 너무 뿌듯했죠. 예상하지 못할 때 텐션이 막 튀어나온다. 음악이 치고 들어오네요. 네. 네. 그만 닥치란 얘기입니다. 2부로 넘어가 있을게요.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오예 oh yeah. 그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두시 딸춤 call to show. 자, 오늘 특별 초대서 우리 김모형 씨와 함께 2부에 불리합니다. 예! 아, 너무 김호영 씨 들어올 때 너무 찐팬들이 많아갖고 팬클럽인 줄 알았어요. 아, 저는 오늘 오신 분들 다 김호영 씨 팬클럽인 줄 알았어요. 네. 네. 근데 아무도 팬클럽에 가입한 사람 아무도 단 한 분도, 어느 누구도 단 한 분도 가입돼 있지 않다. 그냥 연예인이 반가운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아, 진짜. 제가 인생은 생방송과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인생은 뮤지컬이다, 뮤지컬이다. 인생은 노래다. 네. 그랬더니 3659님이 인생은 때론 방청객이다.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언제는 우리가 방관할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갖고 남들을 쳐다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도 있는 거니까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아... 김은지님이 단풍놀이를 왜 가죠? 호영님 보면 되지. 사시사철 물 들어 있어. 맞았어. 아.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약간 단풍 느낌.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단풍 자켓이 너무 예뻐요. 예. 색깔이 너무 예뻐요. 최선단님께서 호영 씨 자리만 조명이 다른가요? 왜 혼자 얼굴에 빛이 나는 거죠? 근데 우리 피부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네. 빛나잖아 피부가. 이게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여기 맞아요. 선블럭을 신경, 네. 엄청 많이 발라주셨대요. 노 메이크업. 노 메이크업 여러분. 뭐 저희도 노 메이크업이긴 한데. 아, 그래도 더 빛나니까. 예예. 예. 그러니까 제 얼굴에 제가 광이 되게 잘 나요. 특히나 또 이정 씨 옆에 있어서 시커머니까. 예, 예, 아, 까맣고 제가 하얘서 더 아마 그럴 거예요. 다행히 좀 겨울이라 많이 하얘진 거거든요. 예. 와, 요즘도 그냥 무조건 막 이렇게 덕지덕지 발라요? 저요? 덕지덕지. 자외선 차단제는 무조건 필수죠. 무조건. 그건 무조건 필수예요. 맞아요. 다 바르시죠? 네.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많이 발라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뭐 양도 물론 그렇겠지만 일단 무조건 발라야 된다. 집 안에만 있는다고 안 바르는 게 아니라. 아, 집에 있을 때도 발라요? 그럼요, 무조건. 와. 집에 자외선이 들어오나요? 자외선이 아니어도 우리가 이런 형광등 조명에도 다 분명히 얼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히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바르고 있어라. 당연하죠. 자외선... 수분 크림은 안 발라도 자외선 차단제는 발라라. 아하. 발라라 발라. 잘 때 지우고 자는 거 중요하죠. 그럼요, 당연하죠. 네, 중요해요. 예. 자, 9057님 방청입니다. 어디 계세요? 9057님? 9057 계세요? 네, 뒷번. 아, 아 우리 앞에 계시네요. 자, 본인의 목소리. 제가 얼굴 인상착의를 보고 목소리를 지금 아, 오케이. 네, 자. 호영 씨. 그런 이쁜 모자는 대체 어디서 나는 거예요? 제가 워낙에 이제 모자 되게 좋아하고 액세서리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눈에 보일 때마다 특정한 브랜드를 막 찾아다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가다가도 그냥 잘 사고 온라인으로 잘 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모자를 좋아하는 걸 이제 공연 보시는 팬분들은 또 아시니까 또 선물로 주시고 선물로 들어오고 네, 네. 진짜 저는 그런 비니 같은 게 정말 안 어울립니다. 그래요? 네, 너무 머리가 크니까 쓰면은 지가 혼자 알아서 위로 계속 올라가. 올라가. 그렇게 웃어요? 신답니까? 마치 다니라는 듯이 아니라는 듯이. 저는 한번 모자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지가 벗겨져가지고 그거 모르고 퐁 날라갔구나. 와, 이미재 씨, 호영 씨, 왜 목소리 왜 이래? 호영 씨 같은 친구, 호영 씨 같은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집순이를 밖으로 쏴질러 댕기게 할 사람. 밖으로 데리고 나갈 만한. 그렇죠, 텐션. 그렇죠, 그렇죠. 사실 물론 당연히 집에 있는 것도 좋을 때가 있지만 어쨌건 또 나가야 좀 나가야 우리가. 돼. 햇빛을 좀 쐬야지. 그럼요. 근데 그게 이제 집순이 집돌이 분들은 누군가 같이 가자고 해야. 그렇지. 그게 이제 내야. 되는 거지. 끌어내야 돼. 맞아요. 팔순 여러분들이 컬투쇼가 그런 존재죠. 여러분들 집에서 끌어냈습니다. 암만. 실제로도 약간 그런 편이세요? 막 뭐 나와 뭐 이렇게 집에만 그러니까, 있지 마. 그러니까 약속을 조금 제가 잘 잡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누군가랑 통화를 했을 때 제 지인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떤 컨디션을 알 수 있잖아요. 그치, 좀 맞아. 다운됐다 뭐 업됐다 너무 듣고. 좀 다운되면 왜 다운됐는지를 묻고 약간 통화하다 보면 좀 바깥으로 불러내야 되겠다. 뭐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이제 나와 집에 있으면 우울해 나와. 안 나오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지. 이런 나가야 될 것 같아. 나와 내가 나 네가 나올래 내가 들어갈까.
그런 거야. 아 그럼 나가야 될 거야. 나가는 게 낫겠어. 아, 나가는 게 낫겠어. 나가는 게 낫겠어요. 질색 팔색. 어 나가게 나가게 나가게. 어. 맞았어 맞았어. 와 아, 좋다. 어, 호영 씨가 이제 소울메이트가 있죠. 유승수 씨, 배우 네. 유승수 씨 얼마 전에 네. 왔다 가셨는데. 맞아요. 네. 어 전참시를 그냥 본인이 스케줄 취소하고 나가셨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어 전참시 스튜디오 녹화가 있었는데 유승수 선배님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 스태프들이 혹시 스튜디오에 출연하실 수 있겠냐. 근데 제가 그때 제 개인적인 뭐 좀 중요한 스케줄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쨌든 아 우리 또 맨날 제주도에만 있고 집에만 있는 류승수 선배가 나온다는데 어. 그럼 내가 나가야지. 제주도 끌어올려드리러 갔어 왔습니다. 제주도 사세요? 네. 제주도 아, 살아요. 예, 네, 제주도 살아요. 아~ 텐션 떨어지신 분으로 좀 유명하죠, 우리 수진 씨가. 근데 네. 요즘엔 많이 좀 괜찮으시더라고요. 아, 엄청 좋아지셨어요. 어, 그러니까요. 네. 야, 그 영화 또 이제 같이 제작에 참여하시고. 맞아요, 맞아요. 영화도 재밌어요, 아주. 아, 제주도에서 호영 씨랑 승수 씨, 이정 씨 이렇게 세 분이 만나도 아주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저도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아, 저는 요즘에 텐션을 좀 올리고 싶어가지고. 어, 진짜요? 좀 다운이거든요. 어머, 이정 텐션 끌어. 아, 올라갔다. 올라갔어. 야, 약간은 그 호영 씨 때문에 구군이 네. 상승하는 것 같은 느낌. 예예예. 예, 예. 호영 씨 목격담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 그러네요. 하나 직접 읽어주세요. 3548님, 김호영 씨 강남 설렁탕집에서 봤는데 너무 조용히 식사하셔서 실망했어요. 아, 식사도 그러면 그, 어, 먹어, 맛있어. 너무 설렁탕. 맛있어. 설렁탕이면 이제 그 사, 면이 들어있죠. 그럼요. 어. 면 끌어 올렸어야 되나요? 야, 네. 세상에. 어떻게 아유. 먹어야 되지? 반장을 마셔. 이렇게 먹었어야 돼? 어떻게 먹어야 되지? 아니 사실 사람이 이게 매일 매번 다 그럴 수 없잖아요. 저도 이제 일할 때 더 텐션을 올리는 건데 네. 평상시는 의외로 차분한 면도 있거든요. 어, 그렇겠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가끔 그냥 이제 원래 저의 모습인데도 어. 약간 뭐야 안 좋은 일 있나 봐. 아, 왜 나한테는 그런 걸 안 해?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필 내가 볼 때 가만히 먹어. 왜? 막 그런 거 있어. 그럴 수 있죠. 127님. 네. 예전에 청담동에서 호이님 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잘생겨서 저도 모르게 와 잘생겼어 했더니 호이님이 그래요? 나 잘생겼어요? 몰랐어? 했는데 너무 웃겨서 빵 터졌어요. 실물은 진짜 미쳤어요. 얼굴에 광이 나요. 들렸구나. 와 잘생겼어 했는데 그게 들렸어. 아 그러면 우리 또 들리면 바로 반응하지. 어 이분 선물 하나 뽑아줘야 되겠다. 네 이거 하나 뽑아줘야 돼. 어. 목격담이니까. 네, 잡아 볼까요? 그냥 하나 뽑으면 되죠? 네, 네. 자, 골라 잡아. 돼요. 청담동 목격담을 보내 주시. 청담동. 뭐예요? 뭐야 이게? 똥꼬 항문 클렌저와 티슈. 야! 야! 호이가 닦아 주는 똥꼬. 네. 항문 너무 중요하지.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네, 관리 잘 하시고. 그럼요. 항문 건강하시죠? 저요? 네, 네 건강한 편입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자, 2108님 킹키부츠. 제 친척 동생이 아, 이거 뭐죠? 아. 여섯 엔젤 중 한 명이랍니다. 출연자 중에 한 명이라는데. 아, 윤현선 배우라고. 그래서 이번에 보고 왔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다음 시즌도 볼 거예요. 모두 킹키하라. 오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2108이 궁금하긴 하네요. 그 보고 오셨다고 했는데 네. 제가 나오는 걸 봤는지 이석훈이 나오는 걸 봤는지 모르겠네. 근데 이제 그 우리 호영씨 나오는 걸 봤다면 아, 언급을 하셨겠죠. 그때 근데 안 한 거 보니까. 안 한 거 보니까 어, 그러니까. 이석훈 씨 걸 본 모양이네요. 어, 세상에. 네. 그랬는데 왜 사연을 보내? 아, 친척 동생이 왜 사연을 보내? 배우라는 거다. 석훈이 거 봤는데,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남의 거 봤지만 그래도 선물로 혼쭐 내줘. 선물로? 아유, 정말. 뭐 똥꼬 나와라 그래. 그러니까 아이고야. 아유. 아, 이거 기가 막힌 거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선줄 내줘. 이거 선물로 혼쭐 내줘. 그냥 웃기고 싶다. 웃기고 싶다. 어머. 삼색 볼펜? 아이 좋다. 아이고 좋다. 잘했어요. 잘 뽑았어. 야, 호영 씨가 요 텐션 그대로 해서 원래 낮엔 또 노래가 잘 안 나오는데 네. 공연이 있어서 목 관리 잘해야 되지만 그래도 네. 우리 컬투쇼를 위해서 네네. 넘버를 한 곡 준비하셨다고요. 네, 스텝 원이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이 찰리가 이제 구두 공장을 물려받고 네. 아,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지? 그래 한 발짝 한 발짝으로 한번 나아가 보자. 그래 내가 신발을 만들어 보자 하고 이렇게 도전에 관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스텝 원입니다. 한 발짝 내딛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무조건 내딛는 거 자체가 중요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내딛어야 돼. 맞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내딛어. 그렇지. 받아. 자,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야! 원. 호영 킴. 이제 두 눈을 떠봐 정신 차려봐 할 수 있어 이건 새로운 시작 움직일 시간 감 잡았어 One step, two step 앞으로 가자 그 0점짜리 찰리 싹 달라진 거야 나 하이힐의 영웅 다시 일어나리 무모한 도전이란 말해도 어쩌면 불가능하다 해도 거칠고 험한 산을 넘어 간다 해도 이건 내 스텝 1 꼭 나의 스텝 1 누구도 몰랐던 나 새 길을 향해 달려간다 나의 열정과 노하우 보여줄 거야 멈추지 마 One step, two step 앞으로 가자 yeah. 멍하니 어리버리 찰리 이제는 굿바이 죽느냐 사느냐 일단 뛰어들고 봐 무모한 도전이란 말해도 어쩌면 불가능하다 해도 거칠고 험한 산을 넘어 간다 해도 온 나의 step one 그냥 공장이 아냐 내 가족이잖아 문 닫게 할 순 없어 나 찰리 프라이스가 지킬 거야 무모한 도전이란 험한 산을 넘어 간다 해도 기적을 쫓는다고 말해도 고모한 보험이란 말해도 사나운 폭풍 속을 헤쳐 간다 해도 이건 나의 step 야 역시 아 허영킴 대낮에 우리 시어다는 들으신 분들은 여기서 아주 좋은 기운을 받으셨습니다 와 너무 좋네요 아니 근데 무모한 도전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없어요. 아니 근데 제가 더 열기를 받았어요 어우 너무 감사해요 아 지금 뭐 문자도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이은지 씨 아니 여기서 이렇게 영업하기 있나요? 너무 좋잖아요 표도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보고 싶어갖고 막 들어가봤는데 없어 표가 아 사류고령님 이 노래 뭐지? 가슴이 막 끌어올라요 열정이 솟구쳐요 뭐라도 하세요 사류고령님 그렇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럴 때 도전하세요 뭐라도 도전해야 됩니다 변보란님이에요 어머 아니 노래 잘하시네요 27개월 아가가 일어나서 춤춰요. 와. 야하. 제가 아이들 텐션하고 잘 맞아요. 네. 와. 나중에 결혼하자고 애 나오면 아빠 때문에 애가 완전한 텐션으로 촥 난리 나죠. 아마 좀 돌쯤 되면 일어나는데 얘는 한 한 달쯤 되면 일어날 것 같아요. 강상희님 매진이라면서 이렇게 보고 싶게 만들기 있기 없기 미워할 거야. 그러니까. 네. 오이오팔님 호영 씨 포항 온 적 없죠? 그런지 제가 목격담이 없어요. 뮤지컬을 너무 좋아하는데 포항에서도 한번 공연해 주세요. 목격하고 싶어요. 강력하게 주장 한번 해주세요. 포항. 아니 오이오팔님이 아마 그때 포항에 안 계셨는 모양인데. 아, 포항 가셨어요? 포항 가서 공연한 적 있어요. 예, 있어요. 아, 있었네요. 그 광화문 연가라는 뮤지컬도 그랬고 맨 오브 라만차라는 작품도 이제 포항에서. 맨 오브 라만차 훌륭한 작품이죠. 그랬죠. 예, 오이오팔님이 안 보셨네요. 그때 나를 몰랐나 보지?
그게 몇 년 전인가요? 좀 됐어요. 아, 네, 좀 됐구나. 근데 오이오팔님은 포항에 없었을 때도 있죠.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네. 네. 킹키부츠의 원작 프로듀서 할 러프틱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7년 전에 한국에서 출연할 때는 관객 반응이 너무 조용해서 술면 이해 안 되시는 다시 합시다. 다시. 먼저 해야 돼. 네가 먼저 해야 돼. 먼저 해서야지. 우리가 먼저 해야지. 킹키부츠의 원작 프로듀서 할 러프틱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am Hal Roughtig. 네, 7년 전에 한국에서 출연할 때는 that was, 관객 반응이 너무 조용해서 quiet. 망한 줄 알았다. 망한 줄 알았어. 아, 너무 웃겨. 근데 왜 그때는 반응이 그렇게 그랬나 봐요. 예.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 조금 이제 부끄러움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관객분들이 약간 좋은데 그러니까 내적 흥분은 있었지만 어투로 표현을 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 관객들이 적응이 된 거군요. 아, 이 작품에. 그럼요. 예, 네, 완전히. 네. 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사실 뭐 진짜 물론 똑같이 마스크는 착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 같이 마지막 장면 커튼콜 때 다 일어나셔서 막 춤 같이 추시고 완전히 콘서트 분위기가 네, 분위기예요. 네. 아, 그렇구나. 할 러프틱이 지금 너무 좋아하겠어요. 아, 그럼요. 그 너무 뒤에는 온 적이 없습니까? 저는 실제로 뵌 적이 없는데 이번에도 아마 잠깐 오셨던 걸로 알아요. 너무 만족하고 갔겠네요. 네. 할 씨가 지금 음성 편지를 보내셨답니다. 할 러프틱이 이번 공연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I am Hal Roughtig. 할 러프틱인데요. Korea, you're amazing. 이번 공연을 보니까 7년 전의 관객 반응과는 yeah, wonderful. 사뭇 다른 정말 훌륭한 관객 반응 정말 만족하고 왜 안 해? 나 혼자 계속 하고 있잖아. 계속 해야지. 아니, 내가 먼저 해야 되잖아. 원더풀의 그 내용이 다 있는 거야. 아, 있는 거예요. 예, 예. 아니 너무 웃긴 게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하시니까 사실 우리 태균 형 얘기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이정 형이 뭐라고 얘기하나 그게 더 집중되게 되네. 네. 어머, 아까 그 여섯 명 엔젤 중 사촌 동생분이 문자를 또 주셨나 봐요. 아, 그분이에요. 2108. 아, 그분이네요. 2108. 삼색 볼펜 에라이 이석훈 찰리 봤지롱. 아, 이석훈 걸 보셨네. 아~ 이석훈 거 맞네. 이석훈 그럼요. 맞네. 맞지. 아. 이석훈 씨는 진짜 젠틀한 느낌이 것 맞아요, 같아요. 완전 맞아요. 그렇죠. 예. 교육 오빠 느낌이잖아요. 예. 다 속고 있지만 다르실 것 같아요 느낌이. 아. 그죠? 그러니까 석훈 씨하고 저하고 원래 사석에서 엄청 친해요. 네, 엄청 친하고 또 석훈이가 워낙에 저를 이제 많이 좀 따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관계가 좋죠. 근데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이석훈 씨가 갖고 있는 이제 이미지가 굉장히 교회 오빠의 그러니까 바른 이미지가 있는데 모두 다 속고 있다. 아, 그 친구도 텐션 장난 아니에요. 아유, 걔도 찔르면 나와요. 그렇구나. 야, 이분 대박이시네요. 읽어주세요. 이 하나 사 하나님 방청객 중에 계시네요. 킹키부츠 24번. 야! 오늘 저녁 공연도 보러 가는데. 어머. 하루 종일 호위 배우님이랑 킹키랑 함께하는 거 좋네. 어머 자기야! 이렇게 좋아하는데 팬클럽이 아니네요. 와, 아니 스물 그러면 오늘이 25번째인 거죠? 와, 그중에 김호영을 처음 봐요? 아니죠. 마이크 들어봅니다. 마이크를 드려보세요. 제가 이게 뭔 일이요? 근데 팬클럽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킹키부츠를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네요. 맞아요. 이 작품의 팬이군 거군요. 네. 근데 우리 호영 씨 작품 몇 번 봤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아, 작품을? 24번을 이번에 이제 킹키의 네. 작품을 몇 번을 봤느냐? 네. 제가 찰리를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많이 봤어. 첫공 하시는 것도 봤어요. 아, 진짜 첫공도 봤어요. 찐팬이네요. 팬이네요. 왜 팬클럽은 가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네. 선물 하나 주시죠. 아, 그럴까 봐요. 예, 네, 진짜. 뒤에. 이건 잘 뽑아야 돼요. 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또 돼. 왠지 어머, 손맛이 난다. 잘 나오겠다. 뭐야? 외식! 외식 선물! 예! 그렇지! 킹키부츠의 팬인 당신이 뽑은 최고의 찰리는 이석훈, 김호영. 하나, 둘, 셋! 김호영! 예! 외식 상품권 갑니다. 당신께 광고를 들려드릴게요. Here we go.
자, 벌써 허영 씨를 보내야 될 시간이 왔어요. 왜 이렇게 빨리 가죠 이거? 그러니까 공연하셔야 되고 또 메이크업도 딱 하셔야 되잖아. 또 가서 미리 준비하시고. 다음부터 저를 부를 때는 2시간 통으로 써주세요. 아 그래요? 짧아. 짧아 짧아. 한 시간 짧지. 나 이제서 이 풀렸는데? 그래. 그러면 저 최재훈을 집에 가라 그러면 되잖아. 재훈아 집에 가라. 아니지. 어. 재훈이 형 오고 내가 그 코너를 같이 하는 거. 같이 하는 거야. 그럼요. 난 누구 하나를 버리고 싶지 않아요. 아하. 버리라는 게 아니라 가라는 거죠. 사연 하나만 읽겠습니다. 네? 0774님 호영 씨 안녕하세요. 제가 2대 무용과 졸업하고 동국대 인형과 학생들 새벽 무용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호영 씨가 끝까지 혼자 열심히 결석 한 번 안 한 학생이셨어요. 제가 그때 호영 씨 보면서 얘는 됐다 싶었는데 이렇게 잘 되니 뿌듯합니다. 무엇보다 성실했던 학생 칭찬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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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이야. 이 성실함이 또 빛을 발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킹키부츠 10월 23일까지 충무아센터 대극장에서 공연합니다. 네. 자, 꼭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네. 자, 마지막 곡은 이 곡입니다. 아, 그렇죠. 네. 저의 자화자찬 곡이에요. 김호영의 호이쇼. 보내드릴게요. 김호영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